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천의 한 식당 앞에 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예전에 마카오에서 구독자분이 저를 찾으러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허진무라고 하고요, 열혈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감동을 먹었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반대로 그분을 보러 왔어요. 네, 조금 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호응 한번. 진짜. 2년? 2년 가까이 됐죠. 네. 왜 들어갔어요? 이해가 안 되네. 그 채널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때 채널이 좋아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안 볼 거예요, 아마도. 네. 구독자 네. 많이 늦었던데요. 네. 26,200명. 26,200명. 아, 나온다고 또 확인한 거야. 되게 특이하다, 근데. 나 이런 돈가스 지금 처음인 것 같아. 식사하셨어요? 돈가스 안 드세요? 주에 한 세 번 드세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안 드실 때 됐죠? 네. 근데 아직까지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설정 아니에요, 그거는? 질려요. 질리죠? 질려요. 아니, 솔직히 안 질리면 비정상 아니에요? 질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양보다는 그냥 맛있으면 돼. 2년 전만 해도 김남길 안 했나요? 아, 맞아. 나보고 2년 전만 해도 나보고 김남길이라고 하셨어. 닮았었어요, 진짜. 제가 정말 그 얘기를 아니, 얘가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저는 10년을 알고 지내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되게 소름끼쳐 하더라고요. 마카오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났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더... 갑자기요? 저는 궁금한 게 왜 마카오가 좀 좋으셨어요? 아, 그게 제가 우연치 않게 좋았어요? 마카오 갈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그 홍콩을 가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제 요즘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막언니 영상 우연치 않게 봤어요. 쌀라펀. 전 아직 쌀라펀.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는 바로 먹어요. 아, 쌀라펀 먹어야죠. 영상을 봤는데 엄청 재밌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근데 팩트다.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연예인이 돼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는 구독자가 나를 보러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 엄청 기뻤어. 그때는 진짜 나 구독자가 몇 천이었지, 그때가? 그때가 정확히 6,7천. 6,7천. 오, 딱 아시네. 나보다 잘하셔. 그거밖에 안 됐었을 때거든. 뭐 지금도 뭐 많이 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날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뭐 약속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나간 거야. 쉽지 않은 일인데. 매력있죠. 그때는 김남길도 닮았어. 아세요? 아유, 그 영상에서 봤죠. 뭘로 찍었는데요? 그 음식도. 음식이요? 얘랑 음식 먹은 거 찍은 게 없는데? 와. 저요. 냄새. 근데 진짜 냄새가 좋다. 이게 안심 돈가스고요. 네. 이게 치즈 돈가스입니다. 근데 양이 진짜 많네요. 네, 저희 양 많아요. 이야, 치즈 쩌는데? 자, 먹어보자. 일단 냄새 되게 좋다. 제가 치킨 먹을 때 후라이하고 양념 먹으러 가면 무조건 양념이거든요. 약간 고맛? 네, 소스가 좀 특이하죠. 네, 소스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생각이 좀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살짝 매콤해가지고. 살짝 매콤해요, 근데. 네네. 코로나 때는 좀 어땠어요? 많이 다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는 이제 매출도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는 네. 많이들 찾아주셔서 아쉽네요. 감사하죠, 사실. 아, 근데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내 근래 먹었던 돈가스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밥은 더 준다 그랬죠? 네, 밥 저희 부모님끼리. 아까 사실 밥 보고 좀 실망했거든. 밥 왜 이렇게 적나? 날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방공기도 안 주고 최대 몇 개까지 리필하시는 분 봤어요? 7개요. 7개?
그러면 그분 밥공기 7개째 줄 때 표정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계속 드렸죠. 아 우리 표정 안 변하고? 언제까지 먹나 보자. 농담이니까 마건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다고 드시고 마음이 제일 아프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안 힘든 데가 없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도 여행사 대표님 사장님 만나 왔거든요. 아예 지금 사이트를 운영을 못 하시니까 가이드들보다도 이제 여행사 사장님들이 진짜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0인데 그분들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소스가 모자르네요. 소스를 더 갖다 드릴게요. 밥이. 소스하고 밥이요. 네. 저 밥 7공기 오늘 돌아가나요? 아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그 마건님이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가이드 엄청 바빴잖아요, 사실. 네, 엄청 바빴죠. 많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때. 네. 그때 당시가 진짜 바빴던 게 가이드했죠. 마카오에서 학교 다녔죠. 그리고 한국 학교, 대학교 다녔죠. 그리고 유튜브 했죠. 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역대급 바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립죠. 그리워요.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더 그리워요.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코로나가 문제네요. 코로나. 다시 한번 외치시죠. 코로나. 짜죠. 짜더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용어를 좀 자주 쓰시나 봐요. 아니요. 지금 손님한테도 가실 때 짜지라고. 그냥. 아 그래요? 저희 마건님이 편집도 잘해주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아주머니 두 분이랑 따님 같아요. 네. 따님이 이제 따님이 이뻤어요? 아니요. 제 인스타에 올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뻐서 남은 걸로 있잖아요. 네. 글씨를 새겼어요. 맛있다.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죠. 옆에서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확인합니다. 긁는 카드.